진짜 멀쩡해. 오, 지금. 오. 사이즈가 있나? 오. 오. 맛있다. 아. 오, 작아다, 작아. 맞습니다. 아. 와. 이 정도면. 야. 고등학교, 대학교. 야. 이 정도 중학생입니까? 아, 지금. 아, 드디어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까? 물이 나오는 합수부거든요. 여기도, 장어가 많이 나오고, 잘 잡히는 포인트라고 해서. 네, 지금, 일단,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, 아, 여기가 지금 보시면, 바로, 63빌딩, 예, 바로, 예, 앞입니다. 문제는 지금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, 그게 조사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새로운 포인트에 오면 조사님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, 전 사실 여기 처음이거든요. 네. 여기 좀 정보를 조금 주시면. 이 자리는 저도 이렇게 굉장히 한 20년 만에 오보는 자리입니다, 사실. 20년 만에요? 네. 아. 거의 20년 됐습니다. 사실 요 자리에 온 지가. 예. 많이 변했네. 옛날에 이게 뚝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. 아, 예, 맞습니다. 진짜 이게 많이 변했네. 근데 아마도 여기는 이렇게 물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빨이 예. 세고 장어는 많을 것 같네요. 근데 사람들도 많고. 예. 많이 잡겠죠, 뭐. 그 초보자들한테 네.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, 이런 이제 어느 포인트를 가든 뭔가 그 조사님들 나름대로의 비법 같은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. 비법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강 흐르는 물에서는 굉장히 낚시를 많이 해봤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이 한강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대충 바닥이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멍캉 낚시를 많이 해봐가지고 예. 물이 이런 속도로 이렇게 흐르면은 예. 얼마 정도 가면 이 홈이 파졌겠다, 얼마큼 이게 밑에가 깎였겠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. 오늘 지금 날씨가 조금 바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이 바람은 항상 위에서 안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은 항상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안 좋지만 올라오는 바람은 이만큼 불어 그럼 아무 지장 없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하류 쪽에서 올라오는 네. 바람?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동풍 바람이라서 네. 고기가 잘 안 나옵니다. 항상. 아.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맞을 때는 거의 낚시가 잘 안 돼요, 솔직한 말로. 한여름에도 이 동풍은 이게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예. 지나가면서 물 위에 있는 온도를 다 먹어버려요. 습도로기 때문에 낚시가 안 돼요. 서풍을 항상 이렇게 불어와도 남서풍, 북서풍 불어와도 낚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아. 좀 이 기능도 풀어주는 게 모기도 없고 좋습니다. 예. 그럼 오늘 네. 저도 이제 좀 욕심이 생기는데요. 네. 오늘 저는 이제 한 25m에서 30m 정도밖에 못 던지거든요. 네. 그러면 저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거 같은 자리는 제가 봤을 때도 30m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렇게 물이 깎여서 나가는 자리 있는 데는 네. 가까이서 많이 붙어요. 특히 좀 조용한 시간이죠. 시간은 몇 시 타이밍이 한 오늘 같은 물때 시간은 봤을 적에 고기가 이제 초저녁에 한 10시 전까지 몇 마리 나오고 예. 한 12시 반부터 그때부터 입질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가까이 던지는 거는 한 2시경에는 가까이 던져도 한 두 마리 정도는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한두 마리는 예상은 않을까. 오늘 예상은 네 아. 가까이 던졌을 경우에도 알겠습니다. 예. 아, 조사님 감사합니다. 네. 예. 아, 저도 오늘 좀 저녁 늦게까지 희망을 갖고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